46 세로로 가볼게요. Complaints. Complaints는 불평이죠. 명사고 복수 명사니까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끝에는 S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B로 시작하는 불평이 뭐가 있을까?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일단은 47 세로. Well, never mind then. 역시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제 구두로 된 말로 하는 표현이 나왔고 역시 말로 된 말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never mind then 하면은 아 그럼 관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뭐를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은 아 그럼 됐어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well never mind then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oh well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oh well은 oh 하고 well 이렇게 쓰기 때문에 글자가 안 맞고 oh 그 다음에 뭐가 또 올 수 있을까 well 아 그리고 참 문제에 나온 단어는 절대로 답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 자체에 wel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에는 아마 절대로 well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h well은 확실히 아니고요. 어차피 그러면 oh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아 이거는 comment 자 29세로 comment made with a pat on the back. Good for you. 잘했다 이럴 때 good for you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너한테 참 잘된 일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표현인데요. 참 잘됐네 참 잘했다. So good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9 가로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다인데 error가 될 수 있겠고요. error 이렇게 구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렇게 글에 더 많이 쓰는 표현이고 좀 옛날 표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to err is human 이라든지 무슨 err on the side of caution 뭐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쓰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자 make a mistake라는 표현이고요. 47세로 다시 가보죠. or 아 well never mind it or no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yeah, well, never mind then 하면은 그럼 관두고 이런 표현인데 그런 의미로 역시 or not 라고 그러면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싫으면 관두든지 이런 식으로 or not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56가로 one name singer with a hit or Orinoco flow 또 원네임 싱어 또 나왔네요. 이름 하나의 이름으로 된 가수 이름 오리노코 플로우가 엔야 노래죠. 이거는 제가 좀 알겠네요. 엔야라고 오리노코 플로우 옛날 노래죠. 자 46세로 complaints 아 beefs네요. beefs 예 불만을 beef라는 표현이 있어요. beef는 물론 뭐냐 고기잖아요. 소고기를 beef라고 하죠. 근데 beef하고 아마 같은 어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beef라고 한지는 저도 안 찾아봤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볼까요? beef는 I have a beef with someone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쟤한테 좀 불만이 있어. 좀 풀리지 않은 그런 불만거리가 있다, 불만사항이 있다 이럴 때 beef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57세로 subtracts opposite subtract는 빼다죠. 뺄셈의 반대니까 add가 되겠네요. 더하다. 그러면은 60가로가 뭐였냐 처음 보네. gourmand's passion gourmand는 gourmand 이거는 무슨 잘 모르는 표현이네요. 왠지 gourmet라고 하면은 이런 음식 중에서도 좀 이렇게 고급 음식 그런 걸 gourmet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gourmand는 아마 그런 고급 음식을
찾는 사람 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것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죠. 저도 처음 보는 표현인 것 같은데 stud, small earring, 그렇죠? small 작은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지는 그런 귀걸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작은 귀걸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stud라고 할 수 있고요. stud는 이렇게 작은 못 이런 거를 stud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죽 같은데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stud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다 풀린 것 같고요. 뭐야, room. 자, 64 가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ive me a C and go team. 자, give me a C 이런 거는 그 치어리더들이 응원을 할 때 자기의 이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스포츠 팀이 경기를 할 때 치어리더들이 이제 응원을 하면은. 그 학교의 이름을 갖다가 그 스펠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펠링을 하나하나 글자 이름들을 갖다가 give me an L, give me an I, give me an N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응원을 하는 그런 구호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give me a C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응원 구호고요. go team 하는 것도 역시 우리 팀 만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응원하는 거를 갖다 역시 지금 다운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갖는 그런 응원 구호가 나와야 되겠는데 다섯 글자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예이 좀 애매하네요. 그 뒤에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왠지 아닌 것 같은데 61 가로 The Little Mermaid는 어린 왕자가 아니고 인어공주죠. 인어공주를 The Little Mermaid가 그 인어공주의 원제인데 안데르센 동화죠. 디즈니 만화로도 나왔고 에리엘인가 보네요. 에리엘 인어공주의 주인공. 58 가로 Hairstyle Option 또 나왔네. 이번 퍼즐에는 뭔가 이렇게 반복된 그게 반복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헤어스타일 옵션이었죠. 헤어스타일 옵션 또 나왔습니다. W로 시작하는 헤어스타일 옵션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50가로 자 이제 테마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의 테마 game piece on which 20, 33 or 39 across might be pictured. 자 20, 33, 39번 가로 에 있는 이것들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 게임 피스는 무슨 보드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쓰는 말을 갖다가 토큰이라고도 하고 뭐 피스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Red Dragon Plum Blossom 그다음에 Something Front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임 피스래요. 마장인가 보다. 마장인 것 같은데 마작이죠. 마작 마장을 어떻게 쓰지? 마숑 뭐 이렇게 쓰던가. J가 두 개인가? 이렇게 글씨가 많은가? 지금 마장인 것 같은데. 플럼 블러썸 레드 드래곤.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51세로 가볼게요. Take this. 아까도 나오지 않았나? Take this. 이것도 역시 아까 부야가 take that였나? 예, take that이나 take this이나 take this나 take that이나 둘 다 똑같은 말인데요. 혹시 이거나 받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here가 되겠네요. 그럼 here. Take this. 아까 take that은 이거나 받아라 혹은 이거나 먹어라 뭐 이런 의미였는데 take this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더 1차적인 의미로 그냥 말 그대로 이거를 받아라 뭐를 물건을 던져주면서 hey take this 하면서 물건을 던져줄 수 있겠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역시 그냥 here 이거 받아 하면서 here 이렇게 말하면서 던져줄 수 있겠는데요. here가 되면 여기는 그럼 뭐가 되나? Give me a C, go team. Yeah, 뭐 이런 게 되나? Yeah. 좀 이상한데. 여기 볼까요? 52, one corner on a Monopoly board. Monopoly는 이제 유명한 보드게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코너는 jail이 되겠네요. 그렇죠? 감옥. 우리나라의 그 부루마블 게임이 좀 비슷하죠? 거기 부루마블 게임에는 무인도가 있는데 이제 약간 원조격인 모노폴리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jail. 그러면 yell 그래도 모르겠다. 아직도 58 가로 먼저 가볼게요. hairstyle option weave인가 보네. weave. weave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여자 헤어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아마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가짜 머리 같은 거를 이렇게 원래는 weave라는 의미가 이렇게 실 같은 거를 두 개 서로 다른 실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짜는 거를 갖다가 직조를 한다 그럴까요? 짜서 이렇게 천을 만드는 거를 weave 한다 그러거든요. 직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가지고 이제 가짜 머리 같은 거를 덧대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weave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예,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48 세로로 가볼게요. To kill a mockingbird, to kill a mockingbird or the Maltese falcon. 앵무새 죽이기죠. 그 Harper Lee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앵무새 죽이기 소설이었고 영화로도 있고요. The Maltese Falcon은 원래 이것도 소설인가? 일단 영화가 유명한데요. 이것도 Maltese Falcon. 소설인가 보네. 이것도 원래는 자. novel. 자, 소설. yell. 이건 뭘까? yell. 응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지? 자, 넘어갈게요. 마종 타일인가? 이거는? 게임 피스니까 마장 타일인가 보네요. 예. 마장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마장이라고 그러나? 마작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나? 마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45 세로 Receptors for solar energy. Receptor는 뭐를 이렇게 받는 물건 뭐 이런 거죠. 이제 receive라는 그 동사가 있잖아요. 받다. 그거의 이제 명사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olar energy는 태양 에너지고요. 말 그대로 태양광 에너지. panels가 되겠네요. receptors니까 복수 명사죠. 그래서 역시 답도 복수 명사로 써줘야 되고요. 48 가로 nickname for grandma. 할머니를 부르는 말이 영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grandma 이런 거는 뭐 기본이지만 nana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갱기 뭐 이런 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42 AP something blank high school English course for short. for short는 줄여서 이런 뜻이고요. 고등학교 영어 시간인데 영어 과목 AP는 Advanced Placement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 AP라고 하는 과목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있으면은 9학년 영어, 10학년 영어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AP English, 뭐 AP Literature 이런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P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나중에 이제 학기가 끝날 때 시험을 치거든요. AP 시험이라는 걸 치는데 그 시험에서 어느 점수 이상을 획득을 하면 보통 뭐 4점이나 5점을 받으면 5점 만점에 그러면은 대학에 가서 그 학점을 줘요. 그 대학에 학점을 이제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해줘서 대학에 가서 그 시험을 그 과목을 다시 안 들어도 되는 약간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대학 수업을 먼저 미리 이제 선행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P 결과적으로 뭐냐 Literature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NG로 끝난 English가 되려면 ENG인데 그것도 아니고 Language인가? 좀 이상한 AP Language란 게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45가로 한번 가볼게요. 확인해보죠. Place to store canned goods. Canned goods는 goods는 뭐 물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말에서 요새 그 외래어로 굿즈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뭐 기념품으로 만든 뭐 그런 걸 굿즈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goods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음식인데요. Canned goods는 캔에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캔에 넣어놓은 그런 음식이 되겠는데 그런 걸 어디다 넣어놓냐면 보통 이제 광 같은 데 넣잖아요. 식료품을 이제 보관하는 그 집에 그 이제 문을 열어서 선반 같은 데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그런 거를 pantry라고 부릅니다. pantry. 그러면 language가 맞는가 보네요. 42가로 Lindsay of the Parent Trap. The Parent Trap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Lindsay인데 이거는 Lindsay Lohan이고요. 꽤 유명했었죠 옛날에. 요새는 좀 인생을 망쳐가지고 이제 그 rehab이라고 그러는데 rehabilitation 하는 그 시설을 그 전전하다가 요새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인생을 망친 케이스인데 리합은 이제 약물 치료소 같은 거죠. 아니면 약물도 그렇고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요양소 비슷한 약간 그런 건데 43세로 램페이징. 램페이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완전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완전 이렇게 폭주하는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답도 형용사나 현재 분사가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폭주하는 혹은 뭐 완전 뭐 미쳐 날뛰는 이런 게 되겠는데 on a 뭐가 될까? rampaging 이게 on a 그 다음에 명사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a로 시작하는 그냥 on 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53세로 먼저 가볼까요? inactive. inactive는 active의 반대죠. active는 이렇게 활동적인 뭐 이렇게 뭐 움직이는 이런 게 되겠는데 inactive는 움직이지 않는 뭐 반응하지 않는 이런 건데 inert라는 의미 단어도 있는데 다섯 글자에서 안 되고 inactive in something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inactive 잘 모르겠네요. 54로 가볼까요? garnish for corona. corona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게다가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코로나는 원래 이제 왕관 뭐 이런 뜻이죠. 라틴어인가요? 어원은 원래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는 맥주 이름이죠 아마? 술 이름인데 거기에 이렇게 얹는 garnish는 이렇게 술 같은 데 특히 술이 될 수도 있고 음식에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 장식용으로 아니면은 조금 맛을 살짝 더하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레몬 같은 거를 갖다가 한 레몬을 이렇게
그 드링크에 컵에다가 잔에다가 이렇게 꽂는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게 가니쉬가 되겠는데요. 아니면 무슨 마가리타에다가 무슨 뭐 소금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든지 라임인가 보네요. 라임 레몬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거를 웨지라고도 그러죠. 레몬이나 라임을 갖다가 이렇게 웨지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꽂는 거 이런 거를 예, 라임이 되겠고요. 55 세로로 한번 가볼까요? Scheduling guesses that might be updated in mid-air for short. Scheduling guesses. 자, guess는 뭐를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추는 거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 아니면은 추측이죠. 근데 스케줄링은 말 그대로 스케줄을 갖다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줄을 이렇게 예상하는 거, 예측하는 건데 이게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대요. 언제 업데이트가 되냐면 mid-air라고 했으니까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에 관련된 추측인데 그걸 줄여서래요. 이거는 아마 ETA가 될 것 같고 복수 명사이니까 guesses니까 역시 ETA에 S를 붙여서 ETAs가 되겠습니다. 이건 estimated time of arrival 이런 뜻이고요. 도착 예정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공항이나 아니면은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착 예정 시간을 ETA라고 보통 씁니다. 비행기에서도 쓰고요. 아니면은 내비 같은 데서 자동차에 내비가 달려 있잖아요. 내비를 영어로는 GPA라고 GPA가 아니라 GPS라고 부르거든요. 뭐 우리말에서도 GPS라는 말을 쓰지만 내비라는 말은 이제 약간 콩글리시 표현이고 내비게이션 뭐 이런 말은 잘 안 쓰고요. GPS라고 보통 그러는데 GPS에서 역시 이제 도착 예정 시간을 ETA라고 보통 씁니다. 65 가로 D something director of Bessie and Mudbound. Bessie와 Mudbound라고 하는 영화를 감독한 D something이네요. 누구지? Bessie는 잘 모르겠고요. Mudbound는 그 누구냐? McConaughey. 무슨 McConaughey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찰리 아니고 제 생각이 안 나네. 사람 이름 뭡니까? 매튜 맥커너헤이 나오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진 않았고 옛날에 예고편만 봤던 것 같아요. D 리스인 것 같아요. D 리스라는 감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감독이긴 한데 그러면은 53번이 나와야 되나? I inactive 잘 모르겠네요 아직. On 잘 모르겠고 65 가로 alma mater. alma mater는 이제 자기가 나온 학교 출신 학교를 alma mater라고 하고요. 라틴어 표현이죠. 59 가로 word between file and view on a menu bar. file 그 메뉴 바에 컴퓨터죠. 컴퓨터 메뉴 바에 파일과 뷰 사이에 있는 단어 뭡니까? edit인가 보네요. edit 편집. 그러면 on a tear. on a tear 그래요. rampaging 그렇죠. on a tear라는 표현 쓸 수 있겠네요. 폭주하는 완전 난리치 이렇게 난폭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부수면서 기물을 파손하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53 그렇죠. inactive 움직이지 않는 뭐 그런 거에 동의어로 idle 쓸 수 있겠죠. idle은 뭐 이렇게 게으른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 그때 외에도 특히 기계 같은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를 갖다가 idle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를 idle이라고 하고요.
자, When Tripled, A Liar's Mantra. Mantra는 이렇게 구호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This is my mantra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의 구호다라는 좀 이상하지만 뭐랄까 나의 mantra 나의 좌우명이다 이런 거거든요 mantra 좌우명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a liar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거짓말쟁이가 거짓말 a liar's mantra라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말 이런 거를 mantra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tripled는 세 번 이제 반복을 한다는 뜻이죠 이거를 세 번 반복하면은 이게 바로 거짓말쟁이의 mantra가 된다는 건데 뭐가 될까요? 타이니? 뭐가 될까? 이게 프런트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여기 맞네 near는 맞나 보네요 lohan하고 pantry가 맞았으니까 near close의 형용사 가까운으로 near가 맞는데 이거는 front는 왠지 아닌 것 같아요 cold가 어차피 안 맞으니까 그러면 아 deny인가 보네요 deny 그렇죠? 부정한다 뭐 이런 거잖아 deny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정한다 뭐 부정하고 부정하고 또 부정해라 뭐 이런 게 아닌가 싶네요 deny 맞나? 38로 가볼까요? 가로 word before with gee whiz인 것 같은데 gee whiz 하면 이런 이것도 감탄사고요 좀 놀람을 나타내는 말이죠 놀람 혹은 그쵸 놀람 좀 긍정적인 놀람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놀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 아주 대단한데 뭐 그럴 때도 gee whiz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안 좋은 상황을 볼 수이 있을 때도 gee whiz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gee whiz GHT가 나왔으니까 왠지 I가 나올 것 같고 여기는 awesome right인가? something right awesome 아닌가? 여기로 가볼까요 다시 33 가로 bringer of cold weather wind가 될 수 있겠고요 일단 chilly wind 뭐 이런 게 그쵸 근데 winter wind도 아니고 글자가 안 맞고 26세로 가볼까요 texters oh just remembered 아 갑자기 생각이 났네 라고 얘기할 때 텍스트는 텍스트를 하는 사람이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아 갑자기 생각이 났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oh by the way 가 되겠네 아 이게 리펀드가 아닌가 그러면 money back on a purchase 이게 뭔가 아까 계속 안 맞았거든요 이게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by the way 그쵸? 갑자기 뭐가 생각났을 때 아 by the wa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그렇고 뭐 이런 의미인데 맞나? Oh, just remember. 그러면, 아, rebate가 될 수 있겠네요. 예. refund는 이제 물건을 반품하면서 환불을 받는 거를 refund라고 하고요. 이제 rebate는 이제 그 프로모션의 일부로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광고를 할 때 이 물건을 사시면 얼마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흔한 형태의 광고인데요 물건을 사가지고 그 영수증을 갖다가 이제 편지로 우편으로 혹은 이제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무슨 폼 같은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그 양식을 작성을 해서 영수증하고 같이 제출을 하면은 제품 가격의 일부를 돌려줘요. 그래서 뭐 10불을 돌려줄 수도 있고 몇 퍼센트를 돌려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곧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리펀드는
물건을 이제 반품을 하면은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데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한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귀찮아서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까먹고 안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편지가 갑자기 뭐 어디서 누락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못 받기도 하고 네, 리베이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말에도 리베이트라고 이제 외래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거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리베이트 특히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의사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리베이트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는데 예,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좀 수월하게 풀려야 될 것 같은데 work well together. 이건 뭐가 되나? meet work well together가 될 수 있나요? meet 좀 이상하고요. 여기도 R이 아닌 것 같아요. TR로 끝나는 거는 좀 이상하죠. 영어에서 8가 될 수도 있겠고 오히려 그러면 awesome great 또 아니고 hairstyle option bringer of cold weather something wind 여기로 가봅시다. 33 아 9에요 9 close가 아까 여기도 가깝다는데 이것도 가깝다네요. 저는 이게 또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일 줄 알았는데 둘 다 형용사고요. close라는 가깝다는 형용사의 그 동의어가 nigh가 있는데요. nigh는 이제는 고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어에서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안 쓰고요. 예, 아주 옛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시 셰익스피어 뭐 이런 그런 데나 나올 법한 혹은 이제 시에서는 가끔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구어에서는 절대 안 쓰는 말이고 글에서도 약간 좀 약간 예스러운 표현으로 오히려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 사용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원래는 많이 쓰는 표현이 역시 아니고요. Nigh, near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가 됐냐? North wind, 북풍, North wind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맞네요. 글씨가. 자, 33로 commotions가 그러면 아이고 이상한데 frost 아 s네 이게 아까 froth라고 그랬네 frost 그쵸 frost고 동사 3인칭 동사니까 s가 돼야 되고 이거는 to do가 될 것 같네요 commotions to do 맞나? to do commotions 예, to do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란 뭐 이런 의미로 30 가로 hairstyle option 그럼 뭐가 나옵니까? 31 새로 먼저 볼래요 bird 아 wren인가? bird whose head doesn't make a sound 자 wren은 일단 새 이름 중에 wren인데 이게 우리말로 뭐 박새인가? 작은 굉장히 작은 새고요 근데 왜 bird whose head doesn't make a sound일까요? 이게 아마 무슨 이제 아이들 그한테 읽어주는 그런 동화나 전래 동화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이게 좀 약간 그런 언어 유희로 나온 것 같은데. 찾아봅시다. 연필 기능을 이용해서 색깔을 흐리게 표현을 해놓을게요.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30 가로 헤어스타일 그러면은 뭘까? 헤어스타일 옵션 트위스트인가? 아 메쉬가 맞네요. 그렇죠? 메쉬 Work well together는 아까 제가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드렸죠? 뭐 같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mesh together well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mesh는 이렇게 잘 합쳐진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mesh가 원래는 이렇게 그 체 같은 그런 거잖아요. 체 같은 거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이렇게 어우러진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거든요. 동사로는. 근데 twist의 스펠링이 좀 특이하죠. 아 이거는 내가 넣은 거구나 그냥. 아 sight네 그러면 twist고 그쵸? 이렇게 꼬아놓은 무슨 머리를 twist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보통 이렇게 곱슬머리는 curls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뭐 파마한 것도 그렇고 curl이라고 하는데 twist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파마하고 좀 다른가? twist는? 어쨌든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머리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퍼즐을 푸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이번 편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에 또 이어서 계속 퍼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께 여쭤보아도 답변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질문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영어 질문 받습니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코엘리다트 러닝 컴퍼니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